사원들 보면은 네.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네. 지금 보면은 네. 다 유명대 나오고 외국대학 나오고 네. 이게 국어는 기본으로 나오고 저녁에 술 먹으면은 막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의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공부하는 아빠 이승한이라고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아들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저는 세수를 간단히 하면은 그 물을 많이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좀 밍밍한 사람입니다. 즉 평범한 사람인데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아 공부하는 아빠 이승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란 책 처음 책을 출간하게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보신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럼 이제 약간 아들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저도 아들 막 컸을 때는 어렸을 때 너무 이뻤는데 커다 보니까 자꾸만 화나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언제 지나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우 야 미안해 아빠도 처음이라서 그랬어 그때 안 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저요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네네.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번 책은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있나요? 우선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네.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네. 아빠가 처음인 평범한 직장인이 두 아들에 대해서 쓴 이야기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육아서들 보면은 무엇을 해라 그쵸, 뭐 어떤 그쵸.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이 하던 그런 이론에 기반한 그런 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양인 아빠인데 그런 아빠가 집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써서 편하게 읽고 아 옆집에서 진짜 이런 일 있겠구나 라는 네.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읽으시면은 아 내 얘기야 우리 집 이야기야 이런 생각하실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약간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싸우고 네. 대부분 다른 이렇게 좀 좋은 책들 보면은 막 네.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막 자기 주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싸워요. 네 그런 정말 평범한 이야기들이니까는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저자 소개에서 40대가 되자 밀려오는 불안감이 있으셨다고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40대가 또 어떤 불안감인가요? 이제 40대는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안정과 불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시기는 맞아요. 네. 회사에서도 이제 급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회사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급여나 그런 것뿐이 아니라 회사가 정말 직원들을 생각도 해주고 복지도 좋고 좀 대기업이긴 하지만 네. 정말 참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네. 아이들도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아니기는 한데 또 집안이 되게 화목하고 풍요롭고 좋은 그런 안정적인 시기긴 하지만은 이제 늘 걱정되는 게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늘 고민이죠.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뭐 할까? 근데 회사를 그만두면 지금의 라이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그러면 애들 학원비? 요즘에는 애들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왜 유학 준비하면 유학비도 대줘야 된다 그러고 결혼 알면 결혼 준비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막 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전에는 이제 출근 버스에 앉아가지고 자 그래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해보자 그 생각을 해가지고 눈을 감고 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삼는 그런 일 해보자 생각을 딱 해봤어요. 했더니 딱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게임, 유튜브, 만화책. 딱 이거 생각나니까 나 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나 좀 한심하더라고요. 입에서 이제 담임들이 막 나오는 거죠. A, B, C 막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만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제 그런 게 40대 되니까 와서 걱정이 많이 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 몇 살 때 보통 이제 뭐 퇴직을 정년퇴직 뭐 아니면 명예퇴직 이런 걸 하게 되나요? 근데 물론 회사마다 다 달라서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요즘은 지금 회사도 이제 직원들을 고용의 안정성이나 또 중요시하고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프레셔나 그런 건 없기는 한데 그렇지만은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아빠로서의 뭔가 고백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하려고 책에 쓰신 거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게 더 어떤 노력을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이는 이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올바른 삶,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선은 이제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미라클 모닝 5시 일어나서 책 쓰고 글 쓰기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핸드폰을 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꼭 저는 이제 그 성장일기와 이제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애들이 솔직히 제 감정을 제일 잘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도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아빠 전달하는 게 어려워서 요즘에 아이들하고 조금 짧은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세 줄 글쓰기 서르기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고 둘째하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일기 같은 걸 교환해서 쓰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말을 하면은 화를 내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고 쓰니까는 화도 좀 덜 내고 그리고 그 글을 보면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둘째가 당근을 통해서 자기 장난감을 파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당근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니까는 자 경제 개념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야 같이 가자 그러고 싶었는데 그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당근 거래가 있었는데 그날 또 그 시간대에 그 둘째가 수학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학 시험보다는 경제 개념이 중요하니까는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부터 자기 수학 시험 봐야 된다 막 끙끙대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데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이렇게 써서 글을 썼더니 둘째가 답을 쓰는 게 응 그날 내가 너무 중요한 수학 시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수학 시험에 집중해서 그랬던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미안한 거죠. 그렇죠. 예, 수학 중요하지 않아. 경제가 더 중요해.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중요도를 알고 자기 일에 집중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좀 글쓰기를 쓰면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면은 서로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갈등이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그냥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부모와 아이라는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굴러갈 때는 큰 갈등이 없는데 이제 아이라는 톱니바퀴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 맞는 순간이 오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부모도 같이 크면은 이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면 갈등이 좀 적을 텐데 솔직히 야, 저도 집에 오면 유튜브 보고 싶고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하고 보기 싫은데 아이들은 커가는 만큼 부모도 같이 커주면은 갈등이 덜 생길 텐데 이 부모도 힘드니까 갈등이 이게 그 커가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만큼 부모도 같이 못 커가고 이 톱니가 잘 안 맞았을 때 이럴 때 좀 갈등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톱니가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보통은 이제 뭐 성적 때문에 뭐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떤 것들에 주로 갈등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우리는 이제 좀 스탠다드한 삶을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잖아요. 뭐 자,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이런 거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꼭 그러한 스탠다드 삶을 언젠가는 원하면은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스탠다드한 삶을 안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이제 자 너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들은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 톱니바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기다려야죠.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스탠다드한 삶을 살 거니까는 그 스탠다드는 저와 다른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면 따라 할 텐데 저는 이제 좀 지금이라도 억지로 돌리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의 스탠다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 봐서 다 알고 있는데 아니고 알고 있는데 아빠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약간 이런 거군요. 약간 근데 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 애들이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좀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저도 배우면 되는데 아 저도 이제 머리가 굳어가니까 이제 애들한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나는 자꾸만 푸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억지로 기회를 돌리려고 하니까 그럴 때 자꾸만 투닥투닥거리고 하는 거죠. 아 그래도 그래 작가님이 그렇게 뭐 엄청 스탠다드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그 선행학습에 대한 그 부분을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막 선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그렇게 선행학습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전적으로 뭐 해내 이런 느낌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네. 저도 이제 반포에 살고 있고요. 네. 이제 교육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선행이란 말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선행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네. 좀 대학 가기도 힘드니까 대학이 우선은 내신도 봐야 되고 그쵸? 수능도 봐야 되고 학종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세 가지를 다 못하니까는 네. 고등학교 때 바쁘다. 자, 그러니까는 미리 진도를 뺄 수 있는 건 빼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미리 수학을 미리 다 해두면은 고등학교 때 가면 편하겠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 수능은 이제 절대 평가니까는 미리 좀 많이 해두면은 그때가 더 편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대학,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수행 평가 준비하고 학종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참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있죠. 있으니까 하죠. 주변에도 보면은 네. 솔직히 인지학습이 뛰어난 애들이 있기는 있어. 그렇죠. 있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 다 그렇진 않죠. 대부분이 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근데 단지 인지학습이 뛰어난 아이들 보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래서 선행학습을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이제 좀 천천히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바라는데 네.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유튜브 보시고 이제 어머니들이 아 현실 모르나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몇시까지 공부하는데 네. 너무 꿈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네. 이제 선행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공부라는 것 자체가 지겹고 좀 재미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앉아서 뭔가 정해진 루틴대로 책을 보고 공부하고 뭔가 어려운 거를 고민해서 문제를 풀고 네. 그런 게 어려운 건데 그 어려움에다가 선행을 하게 되면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를 미리 땡겨서 가라고 하면 애가 공부다 공부라는 거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네. 대해서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게 되면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솔직히 공부가 이제 국영수만 하는 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복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요로 새로운 걸 배우려고 유튜브 촬영도 배우시고 네. 책도 보고 책 글 쓰고 이런 게 다 공부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에 대해 이제 부정적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뭐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싫어 못해 이런 게 걱정 그런 오히려 새로운 거를 배우고 공부라는 거에 네.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안 하게 될까 봐 저는 걱정이어서 네. 선행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보다는 네.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부정적인 생각 없이 차근차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조금 더 내일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성장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먼저라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선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좀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제가 하나 꼽자면은 이 구절 참 좋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건 상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공부였으면 합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작가님은 그래도 좀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꼭 공부를 뭐 잘해라 약간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가요? 마음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이제 공부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요즘 특히 더 뭐 다양한 길들이 열리고 있고 사실 뭐 좀 먹방 같은 것만 봐도 먹는 것만 많이 먹어도 어떻게 보면은 또 진짜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열렸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과거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이왕이면은 그래도 그냥 공부로 뭔가 인생에서 승부를 보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가 어떠세요? 근데 저 신입사원들 보면은 네.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요즘 보면은 다 유명대 나오고 외국 대학 나오고 2개 국어는 기본으로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술 먹으면은 막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네. 와 공부를 잘해서 저렇게 대기업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 가고 그리고 대기업 온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에 인생의 승자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쵸? 보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 그 웨인 다이어의 책에 네.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네. 부모의 지혜라는 책에 네.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졌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지는 게 이게 자꾸만 공부하고 연관이 돼서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솔직한 마음으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네. 공부를 통해서 자신감을
능력을 배우고 그것이 선순환이 돼서 다른 일에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꼭 좋은 대학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네. 자꾸만 작가님을 얘기하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마. 애들하고 있을 때는 잠깐만. 아,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 공부 잘 따라오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물론 이제 아이들도 열심히 해요. 잘하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물론 뭐 저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행 잘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들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물론 우리 애들 딱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가 힘든 거 극복해 가면서 좋아하는 걸 찾고 그러니까는 이제 열심히 기대하고 있죠. 우리 아들 파이팅!